그럼 어떻게 하죠? 걷어내시면 돼요. 왜? 그 고추장 속에 있는 곰팡이가 안 자랍니다. 그 치즈가 부드럽거나 구멍이 막 뻥뻥뻥 뚫려있는 치즈였으면 문제가 좀 되는데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면은 표면에만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썰어서 아까우면 썰어서 드셔도 안에는 곰팡이가 자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치즈가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 치즈가 발효식품이 아닌 경우도 많네? 라는 걸 아셨어요. 자, 우리한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최고의 이 최고 오래된 발효식품, 정말 유명한 발효식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 오잉? MSG가 발효식품. 그게 발효식품이라고요? 네. MSG는 그래서 맛을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넣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군요. 자, 네, MSG가 발효식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게 처음 들었어. 어떤 분들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확 식초미료가 어떻게 발효식품이냐고 그렇죠, 얘기 합니다. 실제로 이제 MSG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서 알아졌는데요. 다시마 있죠, 다시마. 다시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시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시 국물이 감칠맛이 나는데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미노산. 아까 제가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은 감칠맛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미노산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MSG는요, 다시마 이만큼을 갖다가요, 물에 끓여갖고요, 얘를 우려내가지고요, 건조해요. 그럼 1g이요, 금가루보다 비쌉니다. 아~ 옛날. 우와~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초창기 MSG는요,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추출. 너무 비싼 거예요. 수치가 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식품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싸게 먹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거를요,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식이 안 좋아. 그래, 맞아요. 인식이 안 좋아.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한 게 발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 중에, 균 중에, 수많은 균 중에요. 이 G가 의미하는 게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요걸 만들어내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균 중에. 균 중에. 그것도 포도당을 갖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MSG는 사탕수수로 만든데, 네. 예, 사탕수수에 사탕이 들어있잖아요.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당이 들어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이 균을 키우면 얘가 그 균 당을 가지고 열심히 글루탐산을 만들어요. 거의 공정의 95%는 발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항생제, 페니실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균. 알고 계시죠? 푸른 곰팡이가 만드는 걸 보고 페니실린을 알게 됐다. 항생제 같은 경우 거의 많은 부분에서 발효. KBS